지난 석 달간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던 화제의 드라마 불새가 바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한 불새의 마지막 순간으로 여러분을 지금부터 초대합니다. 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특히 정민이 뭐 증권회사 다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마피아가 돼서 왔더라고요. 정혜영 씨한테 힘들 당하셨잖아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당했죠. 일찍 간 게 좋은 거예요. 며칠 푹 쉴 수도 있고. 이제 이서진 씨와 에릭 씨만 남았죠. 그런데 마지막이라 긴장한 걸까요? NG부터 내고 맙니다. 하지만 곧이어 멋진 악수로 차례 불새의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얼싸안기도 했는데요. 정말 마지막 잘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인공.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밤을 샜지만 표정만은 참 밝아 보이지. 깨운 에릭 씨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곧바로 이어진 동방 축하 파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불새 종영 파티를 축하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뜨거운 건배와 케이크 커팅식에 이어서 특히나 노래에 감동한 이서진 씨는요. 보세요.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있죠? 근데 김동현 씨도 이번에 함께 연기했었죠. 감사합니다.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한 이후로 이렇게 네 분이 모인 게 처음이죠? 그죠? 그죠? 처음으로 함께 모인 네 사람이 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드라마 끝났는데 이서진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해요. 은지 씨. 저도 그래요. 시원할 줄 알았는데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 두 분이 짜고 하시는 것 같네요. 에릭 씨는? 저는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섭섭하게. 유난히 팀워크 좋다는 네 분. 네, 마지막 소감까지 모두 같은 네, 마음이었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외국어로 한 단어로 된 남자분을 좋아하시나 봐요. 위를 좋아하시더니. 또 현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현 씨.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하지. 릴레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불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 한다면서요. 안 한다면 너무 잘했어요. 세 달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강렬했던 드라마 불새 그리고 네 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